Here we go. In 3, 2, 1. 여러분, 내일입니다. 드디어 탑건 매버릭이 개봉한대요. 1986년 탑건이 개봉된 이래 무려 36년 만에 돌아오는 속편인데요. 이건 좀 너무했다, 그쵸? 그 당시 톰 크루즈는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풋풋한 신인이었고 그가 탔던 전투기는 F-14 톰캣이었는데 이제 톰 크루즈는 한갑을 눈앞에 두고 있고 전투기도 FA-18을 몰고 있죠. 저도 좀 기다렸던 작품이거든요. 혹시나 전편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수요일에 개봉한다니까 보러 가요. 먼저 영화는 매버릭이 조종하는 F-14가 적의 미지의 최신일이 미그 28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걸로 시작돼요. 근데 이게 한눈에 보기에도 F-5죠. 기체를 검게 칠하고 뒤에 붉은 별을 칠하게 했어도 다 티나요. 그쵸? F-5가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옥의 티처럼 보일 수 있는 장면인데 미국 사람들은 F-5를 잘 모르죠. F-5는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싸게 공유할 목적으로 만든 전투기지 자신들이 직접 쓴 적은 없죠. 그래서 미국 관객들에겐 F-5가 미국이 역할을 하는 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미국인은 뒤에 홀수의 숫자를 붙여왔는데 미그 15, 21, 25, 29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미그에 28이라는 짝수의 숫자를 붙였다는 것 자체가 가상의 미그기를 설정했다는 걸 알 수 있죠. 1970년대 서방세계는 마하 3의 속도를 내는 미그 25에 엄청난 충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당시에 미군 주력 전투기 F-4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두려움에 F-15의 개발을 서두르게 만들었죠. 물론 1976년 소련 공군의 빅토르 벨렌코 중위가 미그 25를 몰고 일본으로 망명하는 사건 때문에 미그 25의 허접한 실체가 밝혀지긴 했지만 소련의 전투기 개발 능력은 여전히 미국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잘 나타나 있는 영화 중에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과 주연을 맡아서 1982년에 제작한 파이어 폭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소련이 마하5의 속도에 스텔스 인공지능까지 갖춘 미그 31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전투기를 만들었고 서방의 기술로 만든 비행기는 이 엄청난 전투기를 상대할 수가 없어서 소련에 잠입해서 이 전투기를 훔쳐온다는 내용이죠. 이 때문에 미그 28을 직접 상대한 매버릭에게 엄청 관심이 집중되죠. 매버릭이 나중에 탑건 스쿨 교관 찰리와 사랑에 빠지는데 이 여자가 매버릭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도 매버릭이 미그 28을 처음으로 상대한 조종사라는 걸 알고 난 후입니다. 이 여자가 레일에 쌓인 미그 28을 이론적으로 연구해온 나름 전문가지만 실제로 미그 28을 본 적은 없었거든요. 언뜻 보면 이 영화는 베트남전 패전 이후에 위신이 땅에 뚝 떨어진 미군의 홍보를 위한 미국판 배달의 기수 같은 영화로 보입니다. 미해군이 엄청난 지원을 해서 항공모함에 실제 F-14까지 볼거리가 엄청 빠방했죠. 실제로 이 영화가 히트치는 바람에 해군 항공대 지원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가지고 미해군을 엄청 기쁘게 만들었다고도 해요. 하지만 이 영화는 베트남전 이후에 미군의 고민을 곳곳에서 상당히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탑건이 단순한 국뽕 영화가 아니라 걸작 항공 영화로 기억되는 이유인 거죠. 일단 영화 제목인 탑건 자체가 미해군의 조종사 양성학교인 탑건 스쿨에서 따온 건데 이 탑건 스쿨 자체가 미군의 베트남전에 대한 반성의 결과물이죠. 베트남전 당시 미해군과 공군은 미사일 만능주의에 아주 푹 빠져 있었어요. 멀리서 미사일만 쏘면 북베트남의 미그 19나 21 같은 건 F-4 팬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아예 팬텀의 기관포를 장착도 하지 않았다가 아주 작살이 난 거죠. 미사일은 생각처럼 잘 맞지도 않았고 비행기끼리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도구 파이팅은 의외로 자주 발생했는데 미군이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한국 전쟁 당시 미군 전투기의 교환비가 12:1이었는데 베트남전에서는 3.7:1까지 떨어질 정도로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었죠. 이에 1969년 캘리포니아 미라마 해군기지에 네이버 파이터 웨폰 스쿨이라는 훈련 기관을 만들어서 각 해군 비행대에서 차출한 조종사들에게 군적 공중전 기술을 가르쳤고 이들이 자대에 돌아가서 다른 조종사들에게 이 공중전 기술을 전파하면서 미국의 전투기 교환비는 다시 올라가게 되죠.
사건은 말 그대로 최고의 총잡이 미사일이 아닌 기관포로 싸우는 도그 파이팅에 능한 조종사를 뜻하는 말이고, 탑건 스쿨은 이들을 양성하는 학교였죠. 이후에 미해군은 F-14라는 엄청난 성능의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F-14는 대함미사일로 항공모함 전단을 공격하려는 적기를 원거리에서 저지하기 위해 개발된 전투기죠. 당시로서는 넘사벽의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을 갖추고 있던 전투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미해군은 도그파이팅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탑건스쿨의 공중전 훈련에서 전투기의 성능만 놓고 보면 압도적인 F-14를 탄 매버릭이 A4 스카이호크를 모는 교관들에게 꼼짝도 못하게 당하는 씬은 왜 미군이 탑건스쿨을 만들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톰 크루즈가 연기하는 주인공 매버릭, 피트 미첼데이는 굉장히 반항적인 인물이죠. 조종 실력은 뛰어나지만 규율도 따르지 않고 아주 제멋대로야. 근데 그런 반항심의 이면에는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몰던 전투기가 격추됐는데 이게 1급 기밀로 분류돼서 아들인 매버릭에게도 그 실상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죠. 게다가 매버릭은 기밀로 분류된 아버지의 격추 사건 때문에 해군 사관학교 입학도 거부당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죽음이 비행금지 구역에서 동료를 살리려고 전투를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실제로 베트남전에서 미국 정부가 북베트남을 폭격할 때 중국과 소련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뒀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베트남과 중국과의 국경 지역을 폭격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거죠. 문제는 여기가 북베트남군의 주요 보급 수송로였다는 거죠. 때문에 폭격 효과는 크게 떨어지고 미군 전투기의 피해는 계속 쌓여만 갔는데, 매버릭의 아버지의 죽음에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던 거죠. 이 영화의 후반에는 인도양 해상에서 가상의 적국 미그 28과 F-14가 공중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 역시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해요. 장소가 인도양이 아닌 지중해고 가상적국 리비아였는데요. 1981년 리비아의 두 대의 수호 22 전투기가 초기 비행 중이었던 F-14를 공격했다가 도리어 격추되었던 시들한 사건이죠. 1989년에도 리비아의 미그 23이 F-14에 덤볐다가 격추당하고, 리비아는 F-14에게 여러 번 작살이 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리비아보다 F-14에게 더 많이 혼쭐 난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이라크죠. 이란 이라크 전쟁 때인데, 지금은 이란과 미국이 원수지간이지만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란은 미국의 최대 우방국 중 하나였죠. 그래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 판적 없는 F-14를 이란에 팔았어요. 이후에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이라크의 침공을 받게 되는데, 이라크의 전반적인 군사력이 훨씬 우세했기 때문에 개전 초반에는 이란이 속절없이 뒤로 밀립니다. 그런데 이란 공군의 F-14가 이라크 전투기를 완전 싹쓸이하고 제공권을 장악하면서 전쟁의 양상을 뒤집기죠. 반미 정권인 이란의 혁명 임시정부는 미국제 무기인 F-14가 전쟁에서 활약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정가를 축소해서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F-14에 격추된 이라크 공군기가 160대가 넘는다고 해요. F-14가 얼마나 뛰어난 전투기였는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숙적인 이란이 증명해준 셈이죠. 탑건은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스토리에 톰 크루즈라는 매력적인 배우 덕분에 큰 인기를 끌었지만,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전투기라고 불리는 F-14 역시 그 인기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죠. 엄청난 성능의 날개가 움직이는 가변이 디자인. F-14가 퇴역할 때 많은 밀리터리 매니아가 아쉬워했다죠. 덕분에 F-14의 뒤를 이어 함재기가 된 FA-18이 뜬금없는 비난에 시달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성능과 쓰임새로만 보면 역사상 최고의 함재기로 불리는 FA-18인데, F-14에 비하면 그닥 멋지지 못해서 그랬다는데요. 이번에 탑건2에서는 매버릭 피트 미첼 대령이 FA-18을 타고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의 가슴을 아주 웅장하고 벅차게 해줄 겁니다. 이번엔 사치를 좀 해서 엔간을 가겠습니다. 이런 영화는 큰 스크린으로 꼭 봐야죠. 원래는 제가 월수금 이렇게 3번 영상을 올리는데, 탑건2의 개봉을 앞두고 살짝 욕심내서 하나 더 올립니다. 우리 다 같이 보러 가요. 중요한 걸 깜빡할 뻔했네.
구독이 좋아요 알림이 잊지 마시고요. 재밌는 영화 보고 힐링해요. 안녕.